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자본시장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반등세를 확인했고 리플과 관련해서는 연일 의미 있는 대형 호재성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부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모처럼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부채 협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직접적인 상황이 펼쳐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외 순방 일정을 줄였고 매카시 하원 의장은 주말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면서 아예 시점까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올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자본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다시 27,000달러 중반까지 순조롭게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7,600달러 부근까지 안정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30,000달러 돌파 테스트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26,500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원치 않는 상황을 바라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굉장히 의미가 큰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소송과 관련해서는 힌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놈의 것이 언제쯤 공개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판결에 근거한 그 시점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날짜는 6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6일 이전에 힌먼 스피치는 공개돼야 하고, 다시 말해서 이 전후 시점이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생태계와 관련해서도 어마무시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현금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 넘는 돈을 투입해서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 메타코어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액수만 놓고 보면 뭔 미친 짓인가 싶을 정도로 리플로서도 나름 공격적인 기업 인수를 단행한 건데, 이 기업이 누구를 상대로 뭘 하는 기업인지를 알고 나면 저런 천문학적인 돈을 그것도 현금으로 때려박으면서 인수한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XRP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많이 뿌듯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역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하도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내 자산은 내가 직접 보관하겠다 이런 컨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콜드월렛이 될 수도 있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콜드월렛을 이야기할 때 레저월렛과 디센트월렛이 비교가 많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레저월렛은 무엇보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반면 디센트월렛은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투박한 느낌이 있지만 국내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AS가 지원되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워낙 중요한 자산을 보관하는 것이라서 한국어 AS 지원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디센트월렛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까지 맺게 됐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콜드월렛의 경우에는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모처럼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만 봐도 꽤 긍정적인 시그널이 주입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시장의 가장 큰 우려점 가운데 하나였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멘트들이 잇따라 나와주면서 시장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 공화당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는 두 번째 협상을 마친 뒤에 더 나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주말까지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점까지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까지 일축을 했습니다.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콕콕 집어줬고, 그렇게 정치는 역시 쇼구나 이런 부분도 재확인시켰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화답하듯이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의회 지도자들과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고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합의해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고 동시에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해외 순방 일정까지 줄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G7 정상회담 이후에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걸 다 취소하고 21일에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나름 백악관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쇼를 제대로 펼쳐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채권 운용사 핌코는 부채 협상 타결은 몇 주가 아닌 며칠 안에 가능할 것이다. 모든 교섭은 결렬될 수 있지만 어쨌든 목적지는 분명하다. 의회는 부채 한도를 인상할 것이고 그건 아마도 내년 대선 때문에 2025년 초까지 더 이상 국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CFR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4%를 돌파한 것을 지적하면서 뉴스가 더 낙관적이 되더라도 시장은 중립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큰 암초였던 부채한도 협상이 긍정적인 마무리 국면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비트코인 역시 순조로운 반등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3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조금 이를 수 있지만 2만 7천 달러를 잘 넘어서 준다라면 어쩌면 부채한도 협상 결과와 맞물려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하면서 중립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48%대 초반에 올라서면서 나름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7,694달러 아래에 자리하면서 여전히 곰세력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곰세력은 1차 지지라인인 26,500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할 것이고 이게 성공할 경우에 25,250달러를 거쳐서 2만 달러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반등할 경우 황소 세력이 역해된 숄더 패턴의 넥라인을 방어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다시 매도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반등 모멘텀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쉽게 정리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7,600달러를 무조건 돌파해야 다음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7,200달러 위로 올라서야 한다라는 점을 며칠 내내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27,200달러를 회복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좀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낼 경우 29,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시에나 샤 애널리스트가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최근 유니스왑에서 상장된 신규 암호화폐가 지난달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고점을 찍은 뒤에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처럼 하락하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될지 아니면 새로운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이 시작될지 당분간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주간 차트 기준으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저항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만간 알트코인들의 강력한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를 기대감을 제시한 것은 USDT 발행사 테더였습니다. 테더는 실현 이익 일부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다각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테더는 순실현 영업이익의 15%를 비트코인 매입에 정기적으로 할당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USDT를 100% 뒷받침하는 최소 준비금에 더해서 별도 추가 준비금을 갖추면서 이를 통해 테더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테더의 채무 보고서를 토대로 USDT 준비금 용도로 매입할 비트코인이 대략 2억 2,2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테더는 지난 3월에 14억 8천만 달러 순이익을 공개하면서 USDT 초과 준비금이 24억 4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3월 순이익 14억 8천만 달러의 1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억 2,200만 달러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월 말 현재 테더의 준비금은 대략 820억 달러, 이 가운데 15억 달러는 비트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더가 대량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하루 전에 이어서 연타로 의미가 큰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윌리엄 힌먼, 이 미친 인간이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한 SEC 내부 문건을 싹 다 공개하라는 아주 의미가 큰 판결을 내린 것이 커뮤니티도 시장도 흥분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했던 당시 SEC의 기업 금융국장 윌리엄 힌먼의 스피치 메일을 실무판사인 사라 넷번 판사에 이어서 주심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역시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더리움은 비증권인데 왜 리플은 증권이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시 말해서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싹 다 공개하라고 법원이 재차 명령을 내린 겁니다. 힌먼 이메일이 원본 그대로 공개가 된다라는 것은 대체 당시 이 미친 것들이 뭘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판단을 한 건지 그걸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서 당근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 전에 1차적 관심사는 이게 대체 언제쯤 공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근거가 확실한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6월 6일 이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란 변호사는 봉인 해제 명령이 내려진 문서를 언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이 내린 작년 9월 12일 명령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 당시에 봉인 해제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은 21일 안에 요약 판결 문서의 공개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었는데 힌먼 문서 공개 판결 이후 21일이 되는 날이 바로 6월 6일입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이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XRP 홀더가 아닌 이상 추론해볼 수 어렵다라는 점에서 참 고맙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꼭 6월 6일에 힌먼 이메일이 공개된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판단할 게 아닌 것은 정확히 말하면 6월 6일 이전에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존 명령이고 SEC로서는 완전 패소 가능성이 생겨버린 만큼 6월 6일 이전에 리플의 합의안을 제시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그냥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최근 SEC가 LBRY 사건에서 보인 행태인데 암튼 골 때린 기관입니다. 최근 SEC는 LBRY에 당초 부과한 벌금 2,200만 달러에서 대폭 경감된 11만 달러를 부과하면서 그 배경과 의도를 놓고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LBRY 사건 약식 재판에서 SEC가 승소했지만 정작 정식 재판에서 2차 증권 판매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멘트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벌금을 대폭 깎아주면서 사실상 합의 제스처를 날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 일회성 소송을 통한 집행 규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또 모양새가 빠지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미국 SEC의 현재입니다. 이런 SEC의 희한한 상황을 바라보면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일련의 반응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리플 측이 우호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XRP 홀더분들은 이런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은 앞으로의 비전 확장과 관련해서도 아주 의미가 큰 소식을 발표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 메타코를 전격 인수한 겁니다. 인수 금액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메타코 인수는 지난 1년 동안의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고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번 인수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건 또 리플의 포지션이 강력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거라는 신호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멘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메타코가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런 부분은 메타코가 어떤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메타코는 2015년 설립 이후에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보관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시티그룹,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세력급 수준의 자금을 굴리는 대형 금융기업들이 고객입니다. 모두 국경 간 송금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리플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큰 돈을 때려박아 가면서 메타코를 인수한 건지 이해할 수 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긋지긋한 소송 이슈만 지나간다라면 리플의 비전이 꽤나 강력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슈 정리만큼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